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당신의 톤은 왜 이 쉐입인가? 그거를 제가 똑같이 우를 범했기 때문에 한번 예시가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레코딩할 때 앰프에서 보통 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레코딩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펙터의 양이 부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한 곡은 우연히 아이튠즈를 통해서 알게 된 재패니스 브렉퍼스트의 노래죠. Be Sweet라는 곡인데 제가 이 곡을 녹음하려고 제 아쿠랏 베이스, 프레션 타입 베이스 사운드에 아틀라스에서 유니버셜 76 컴프 모드 1176, 그 다음에 콜라이더에서 플레이트 리버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되는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뭐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들을 땐 그 앰프가 공기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원래 리버브가 있으니까, 이 공간에 대한 리버브가 원래 있으니까 제가 플레이트 리버브를 갔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EQ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부밍도 없다 이런 상태로 녹음을 했는데 막상 녹음을 해놓고 보니까 원곡에 비했을 때 리버브 양이 베이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후보정으로 이런저런 EQG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앰프에 나오는 질감을 쓰기 위해서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후보정 이펙트에서 걸었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컴퓨터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로우컷을 썼고 EQ를 어떻게 보강했고 리버브를 어느 정도 추가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Sweet 재패니스 브렉퍼스트라는 곡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이튠즈를 통해 듣다가 황소윤 이렇게 이름이 있길래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나 해서 보니까 그냥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어떤 그냥 약간 80년대 사운드를 지향하는 그런 시티팝적인 사운드를 지향하는 밴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밌어 보여서 커버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컴프레서가 아니고 이번엔 리버브입니다. 자, 먼저 원곡 한번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좀 로우파이 사운드를 썼구나 해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뭐 나중에 녹음하고 나왔는데 뭐 깁슨 계열 베이스를 쓴 것 같아요. 프레션 베이스 같은 사운드가 아니고 약간 그렇게 알루미늄 커버가 있는 픽업에 나온 사운드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어쨌든 아쿠라스로 녹음했습니다. 근데 제 베이스 녹음된 트랙을 들어보면, 자, 이따가 이 트랙도 복잡하니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솔로 트랙을 들어볼게요. 자, 여기 리버브가 걸려 있잖아요. 리버브 꺼볼게요. 근데 제가 원래 녹음할 때도 처음부터 리버브를 걸었어요. 자, 솔로 트랙에 리버브 들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한 대로 예전에 다른 비디오에서 앞선 비디오에서 얘기한 게 있죠. 예측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 베이시스트로서 이펙터 쓸 때 저는 제 앰프에서 충분히 리버브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리버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버브 양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녹음을 했는데 다시 원곡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것을 껐을 경우에 들어보면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자, 리버브 끄고 들어볼게요. 여기 리버브 껐죠. 자, 리버브가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리버브를 해서 여기다 펫필터로 리버브 걸어서 여기서 39% 거의 40%에 육박한 리버브 양을 다시 또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차라리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거는 게 낫죠. 그냥 후보정으로 그냥 여기서 넣었으면 됐는데 어쨌든 계산 미스였습니다. 들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뭐 40%보다 더 많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전 취향상 그냥 여기서 요 정도 제가 녹음한 거 더하기 한 40% 정도 리버브가 추가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리버브 질감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프리셋은 뭐 여러분들이 쓰지 않을 팝필터의 리버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써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디테일한 설정하지 않고 여기서 프리셋 불러서 믹스 양만 조절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이제
EQ예요. 자,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건 뭐 끄나 키나 상관없어요. 제가 이걸 볼륨 승합용으로 썼기 때문에 녹음해놓고 녹음해서 충분히 크게 들어갔지만 더 크게 녹음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녹음하고 나서 볼륨을 살짝 얘랑 비교하면서 올려야겠다 싶어서 컴프를 걸은 겁니다. 자, 들어보시게 되면 솔로로 컴프는 별 역할이나 사운드에 그런 걸 하지 않는 클린 모드로 해서 뭐 딱히 사운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볼륨 승합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필터인데요. 자, 들어보시게 되면 로우 컷이 되어 있죠. 자, 로우 컷 되어, 자, 이걸 리큐를 다 꺼볼게요. EQ 커볼게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음악하고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Q 끄고. 다시 한번 이번에 끄고 이번에 EQ 키고 자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로우 컷을 여기서 40dB에서 이만큼 깎아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에너지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줘요. 자 여기 먼저 요거부터 꺼보고 자 요거 껐다 켰다 해볼게요. 자 이거 끄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대역에서 요 미세하게 남아 있는 요 에너지 음악 들으면 여기 밑에 화면에 여기 보이는 이퀄라이저 약간 있는 요 부분을 그냥 다른 드럼이나 다른 파트에 남겨주고 싶어서 일단 날렸습니다. 자 여기 날렸고 실제로 베이스 음역에 저기 에너지를 주는 건 로우가 아니고 로우 미드. 지금 여기서 167 하면 뭐 한 뭐 150에서 한 254이면 다 비슷비슷한 어떤 효과를 줄 겁니다. 좀 캐릭터는 다르겠지만 자 이거 켜고 껴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확실히 느꼈겠지만 베이스에서 베이스가 안 들린다고 혹은 베이스에 힘이 부족하다고 앰프에서 베이스 노브를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그 EQ 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만약에 여기 뭐 한 40에서 50 대역에서 움직이는 베이스라면 부스트보다는 컷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이 포칼 니어필드 모니터에서도 이 정도 사운드인데 큰 앰프라면 부밍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58,000%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베이스 노브는 부스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로우 미드 대역을 좀 더 잘 쓰는 편인데요. 로우 미드 대역이 Q값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베이스 개성과 맞으면 좀 더 시너지가 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로우 미드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베이스에는 충분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여러분 온보드 EQ에 있는 온보드 프리앰프의 베이스 EQ 대역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뭐 미국의 많은 베이스 프리앰프들이 온보드 프리앰프들이 되게 낮은 대역에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걸 부스트하는 용도로 쓴다면 어쩔 때는 쓸모없는 경우가 꽤 많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비넷 시뮬레이터인데요. 요거는 EQ에서 나오지 않는 저음을 보강하려고 한 건데 들어볼게요. 솔로로 자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원래 무슨 소리가 섞여들었는지 한번 믹스를 업해서 들어보면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됐을 때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고 녹음하기에는 불편한 환경이기 때문에 직원이 옆에서 계속 타자를 치고 있고 손님들이 오니까 드라이브 MX로 그냥 조절하는 걸로 해서 시뮬레이터를 걸었습니다. 요 정도 상황에서 마이크로 생기는 근접점을 살짝 타 넣은 거죠. 원래는 제가 투트랙으로 녹음해가지고 DI 하나, 마이크 하나 해가지고 섞는데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제 사운드 메이킹 노하우를 좀 알려드렸고요. 리버브 같은 거 그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갭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라이브 때는 이 정도 리버브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홀이 크고 앰프로부터 제 거리가 있으니까 공간이 만들어내는 리버브도 있기 때문에 이펙트에서 리버브를 과하게 안 걸어도 그런 감각으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해놓고 보니까 당연히 DI로 들어간 사운드니까 되게 납작했고 제가 넣은 리버브는 미비한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넣었다라는 거. 이런 갭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실수한 부분은 이것이죠. 현장에서 들을 때 리버브 양이 충분한 게 이제 DI로 녹음될 때 이 앰프에서 나오는 실제 공기를 때리는 이 리버브, 이 공간에 대한 잔향이 없음을 계산하지 못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충분히 앞서서 숙지해서 제가 베이스를 뺀 트랙을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EQ 양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강한 것인데 사실은
EQ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녹음 전에 뭔가 보정하는 것보단 녹음하고 나서 다른 트랙과 붙여가면서 보정하는 게 사실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리버브를 후보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넣어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 콜라이드를 썼음에도 실수한 거죠. 사실 이렇게 리버브를 걸고 또 다른 종류의 리버브를 건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콜라이드에서는 플레이트 리버브를 걸었고, 저기선 플러그인으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버브를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공간이요. 뭐 사실 음악적으로 말이 된다면요, 뭐 어떻게 돼서도 상관은 없지만, 좀 만약에 엔지니어라면 학을 띌 어떤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니면 아예 리버브를 빼고 드라이로 한 다음에 플러그인으로만 순수하게 하나의 리버브로 통일하든지요. 그렇지만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뭐 카피에 그렇게 뭐 정성들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결과물이 마음에는 드니까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두 환경, 그러니까 녹음 때 필요한 소스, 라이브 때 필요한 소스에 대한 갭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후보적으로 또 이펙터를 처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하나면 끝, 이거 하나면 만능, 이거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펙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뭐든지 되게 좋은 제품을 구입해도 그것을 끊임없이 써가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고 자신도 스스로 피드백을 해가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